자, 본인이 부산하게 움직이기는 엄청나게 움직이거든요. 요 갔다 저 갔다 바쁘게는 움직여요. 내가 할 일은 엄청나게 잘 하고 다닌다는 거지. 이번 연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꾸준. 그래요. 내가 하는 일은 꾸준하게 뭔가 잘 하고 다닌다. 근데 돈이 안 되고, 나한테 기인출이라는 거는 당체 안 들어와서 나한테 도대체 언제쯤이면 좋은 사람이 들고 돈 되는 사람이 들어올까라고 고민이 들어와 있고요. 자, 이민연호는 어차피 다 지나갔습니다. 근데 자, 내년으로 본인이 운기가 좋아요. 내가 아까 오전에 개인 채널 유튜브를 찍었거든요. 근데 그때 찍을 때 제가 이 나이가 참 좋은 나이입니다라고 찍어줬어요. 근데 딱 정보로 왔네 할 정도. 본인의 기운 자체, 그냥 내 나이의 기운 자체는 참 좋아요. 참 좋기는 한데 이제 사주가 정확하게 딱 들어왔을 때는 본인이 상승의 기운이 들어오기는 해요. 근데 제일 먼저 딱 3월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본인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. 그 뒤에 문서, 계약, 조건이 딱 들어오면서 이동 변화가 생겨요. 그 이후에 하반기에 들어오는 내 사람이 본인한테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. 내가 우스갯소리로 엄마를 보자마자 그랬잖아. 엄마 남자 복이 없네 라고. 돈 있어요? 물어보고 구달아 할까봐 엄마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지대. 어? 아, 그거는 아닌데, 돈을 조금 목돈이라면 목돈이고, 옛날엔 그 정도 건갖고 목돈이라 생각은 안 했는데, 지금은 뭘 해볼까 하는 게 없으니까, 내가 가지고 있기에는 목돈인데, 뭐, 혹시 그냥 까먹으라는 불리는, 게 아니라, 자, 상반기에 엄마, 내가 꼭 이걸 해야지 엄마가 팔자가 바뀝니다. 성형을 한다고 해서 뭔가 바뀌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이러진 않아요. 근데 엄마가 자신감 상승이 되면서부터 뭔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내가 나를 첫 인상으로 탁 바라볼 때, 이렇게 호감으로 더 다가오겠지? 그지? 미안해요. 맨날 콧물 흘리고 엄마 다니는데. 콧물 흘리고 다니나? 아, 그 어릴 때부터 비염도 비염이 있고 비염도 있고. 가만있는데 콧물이 왜 이렇게 나와? 미안해요. 콧물이 엄마 콧물 많이 흘리고 다니자. 어렸을 때, 근데 요즘은 안 그래요. 집에 있을 때밥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으면 나 맛있는 거 먹지도 않았는데. 어쨌든 아유, 하면 죄송합니다. 어쨌든 자, 하반기에 들어오는데 그 기인출은 괜찮은 사람이다. 그래서 운기를 좀 잡아라. 그 얘기를 해주고 싶고, 초반에 딱 들어오는 그거는 내가 기인의 손길이 있는데 돈이 깨져야 되는 수전이라 다른 돈 깨먹지 말고 성형이나 해가 내 팔자나 좀 바꿔라 소리가 난다. 알겠지? 그래서 그 첫인상이 아주 중요하다고 엄마는 인상을 바꿔야 될것 같아. 내가 성형 의사도 아니고, 성형이라고 강요하고 싶지는 않지만, 엄마는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뭔가 조금 바뀔 것 같아, 운기가. 그리고 엄마한테 이번 연도에 좋은 운기가 많이 들어오거든요. 이제 중반 딱 지나고 나서부터는 그 운기를 좀 잡아가셨으면 좋겠어. 그 목돈 언제 들어오노? 굿도 하고, 성형도 하고, 어떻노? 무슨 안 하고 싶어. 구슬해야 운기를 잡지. 아니, 옛날에 뭐 이상한 사람한테 속은 적도 있고 그건 거기고, 나는 사기 무당인 아니다. 아무튼, 내 운기를 조금 잡아가셨으면 좋겠고, 집안 가중 자체에 뭔가 운기 자체가 본인은 좋지만 삼재의 기운에 많이 눌러져 있어요. 삼재가 두세 명 정도 될 정도로 삼재가 그렇죠. 지띠가 그렇죠. 쥐띠, 용띠, 원숭이띠 이렇게. 그러니까 원숭이 때가 지띠 둘이 지띠 둘이잖아요. 지띠가 둘이고 원숭이띠도 있어? 원숭이 때가 걔잖아요. 93년생 1월이니까 양 음력으로 치면 12월생이라면서 그래갖고 원숭이띠로 치던데. 그러니까 봐봐. 양력으로 해도 삼재가 되고 음력으로 해도 삼재가 되는 거야. 알겠지? 그러니까 뭔가 삼재의 기운 때문에 내가 치고 나갈 때 뭔가 걸림돌이 될수 있거든요. 애들이 내 걸림돌을 만든다 이게 아니라 기운 자체에서 눌러져 지니까 내가 치고 나가지를 못하는 거야. 그러니까
그렇게 갔으면 좋겠어. 내가 4, 5월 달만 잘 넘기시면은 본인한테 불어오는 기인의 바람이라든지 상승의 바람이라든지 문서의 운이라든지 뭔가 이동 변화가 생기면서 좋은 일이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. 용기 가지셔도 되겠다. 나 지금까지 왜 이렇게 내만 힘들지 하고 울증 들어와 있지만 지금은 또 울증 털고 멘탈 털면 털고 일어서면 충분히 나갈 수 있는데. 네, 그래요. 제가 뭐 어째 하다가 일을 하다가 보니 이제 딱 걸린 오피스텔이 두 개 있어요. 그게 나가지도 않고 손해보고 팔려도 안 팔아지고 어딘데 거기? 거기가 어시장에 있는 웰메이드라고 좀 건물이 커요. 근데 위치 마산에? 예. 근데 어시장에 있는데 이제 바다 조망이고 그러니까 호실은 좋아요. 되게 이제 호실은 좋은데 이제 올해 전세가 나갈 거라 전세 그러니까 돈을 안 드리고 팔려고 내가 올 전세 새 건물 아니죠? 새 건물인데요. 새 4년 그러니까 새 집을 딱 얻어서 한 번도 안 나간 게 아니라 누가 살았죠? 지금 살고 있죠. 그 집이 안 팔린다며? 그 오피스텔인데 아니 안 팔려요. 그러니까 살았던 집이잖아. 누군가가 묻어갔던 그 인기가 는 집이잖아, 그지? 그럼 지금도 사람이 살고 지금은 있고. 지금은 그 세를 줬지. 그 세를 줘놓으니까 살고 있지. 지금 첫 세입자가 지금 계속 4년째 살고 있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 사업자 대출 좀 받으면 그래도 내 돈이 작게 들어가니까 세수하면 투자는 작게 해야 되니까 그래갖고 에어비앤비 이런 거 좀 해볼까. 아? 에어비앤비. 그게 뭐고? 그 공유 렌탈이라고 왜 있잖아요. 그 인터넷으로 세계적으로 요 이렇게 여행지에 민박 업체인데 이제 그런 게 그 오피스텔로 하면서 아 바다 조망이니까 예예 그리고 위치가 좋고 하니까 그 주변에 모텔촌이거든요. 근데 그 모텔촌인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, 그치? 근데 그런 마산에 그런 게 있나? 잘 될 수 있을까? 잘은 안 되더라도 새 어차피 안 팔리니까 그 동네 아들이 쓰는 걸 끼고 그렇다고 이게 뭐 요즘 뭐 브라이드 샤워 단기 렌탈도 해줘요 거기가. 그러니까 그런 걸 하려고요. 단기 아니 그러니까 몇 개월 이런 거야. 달달이라도 하려면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계약을 하면 1년 이상은 하니까 지금은 엄마 그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 먹을 수는 없어요. 그건 렌탈 사업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부동산 경제가 안 좋잖아. 그렇기 때문에 팔아먹고 뭐 하고 이거는 안 돼. 근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금방 렌탈 얘기를 했던 게 렌탈 사업을 해도 될 거는 같은데 거기가 내가 아까 왜 사람 그러니까 완전히 새 집이 아니죠라고 물어본 거는 뭔가 인기가 묻어 있는데. 좀 안 좋은 그런 게 털려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터에. 바다 조망도, 뭐, 어쨌든 뭐, 뷰 자체도 좋다는데 집이 자꾸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. 오피스텔이. 그러니까 이 오피스텔이든 뭐든, 어쨌든 간에 안 팔리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. 내 터에 뭔가 부정한 게 껴있다 그래. 알겠지? 그러니까 그거는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. 뭐 걷어내든 뭘 하든 뭐 거기에 뭔가 부정이 들어가 있대. 어? 고마 이렇게 뒤에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야. 그거는 그 부정만 걷어보세요. 그 요렇게만 해놔주세요. 나중에 집이 비게 되면 그렇게만 좀 하세요 하면 집 한번 싹 훑어내면 돼요. 간단한 거고. 뭐 거기 가서 구슬 해가지고 털어내야 되고 이건 아니고 엄마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나중에라도 알려줄 테니까 조금 그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렌탈 사업을 하게 된다면 해도 괜찮은데 멀리서 여기 와가지고 뭐 하고 이게 아니라 뭔가 왜 뭐 지방 출장이라든지 그렇지. 그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단기적으로 주는 렌탈 사업 그럼 한 달 이런 거. 한 달짜리. 두 달짜리 뭐. 하루 숙박으로 해갖고 저거 한 달 계약하면 되는 거고. 뭐 그런 식으로
그런 거가 가능하다, 조절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홍보를 하셔서 가셔도 괜찮을 것 같아. 그러면 1박으로 하는 그런 건 안 되겠어? 1박 그런 건 하지 말고 엄마가 매일 가서 뭐, 뭐 모텔처럼 청소할래? 그거 해야지. 하려면 왜 그게 집에... 어렵다 엄마. 생각 외로 갈 리가 없어요. 어렵고 뭐 사람 써야 되는데 그게 뒷돈 또 더 나가게 생기는 거거든. 근데 뭔가 렌탈 사업을 하되 그렇게 가라는 게 아니야. 어떤 업체에 연결을 시켜서 한 달 뭐 단위, 어? 왜 뭐 한 달 살이 이런 거 있잖아. 뭐 제주도로 치면 예를 들어서. 그치. 뭐 제주도에 가능하지 않으니까. 근데 내가 그랬잖아. 마산 창원 같은 경우에는 외딴동 뭔가 출장 오는 사람들을 노리든, 어? 그 뭐 자기네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왜 몇 달 살라고 뭐 단기 렌탈 알아보는 그런 애들이든. 있어요. 그런 것들을 노리라는 거예요. 오케이? 예. 철이 없다. 나이 먹고 엄마가. 철이 어떻게 하면 철이 이게 왜 그래? 그런 줄 알아요? 엄마가 세상 선녀줄이 좀 있어요. 응? 그 왜 드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선녀도 아닌 게 선녀인 척하고 아 착한 척 하는 거야. 선녀도 아닌 게 선녀인 척. 이쁘지도 않은데 이쁜 척 하는 그런 아 그래? 이러는 그런 게 있거든. 어 봐봐 지금도 계속 막 이러면서 어? 철이 없다가 엄마 철 좀 들어라. 그 철이 이제 지금 이 나이인데 그러니까 철 좀 들어라. 아가 스인데 이 무슨 엄마가 그러니까 요즘에 어플에도 한 달 살이 할 수 있는 그런 어플들이 있대. 그러니까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좀 한번 추진해봐요. 근데 내년에 운기는 좋으니까. 예, 이 사람들이... 중요한 건 엄마 그 내가 말했지 상반기에는 꼭 얼굴에 손대라고. 그걸 나를 좀 받아서 할까요? 날 받아서 하는 게. 날 받아서 해야지. 근데 이제, 아니 이때까지 주변에서 우리 엄마 빼놓고는 싹 다 뭐 해봐도 된다 뭐 좀 해봐라 특히 뭐 이래 보면 날라리가 더 나들수록 더 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. 근데 그걸 마음이 안 서더라고. 마음 자꾸 이랬는데 이양지사 할 때 좀 잘하는 데 가서 하고 괜히 한번 잘못 손대 갖고 여기저기 손대지 말고 뭐 고마 딱 할 때 그냥 싹 돌려 깎든지 뭔가 아니 뭐 어쨌든 내가 이 코는 상담을 받아봤는데 여기를 코 대는 괜찮아요. 코 대는 괜찮은데 코만 하라는 게 아니야. 지금 눈매 교정도 필요하고 어 엄마가 이렇게 뭐 어쨌든 가면은 저거들이 알아서 해줘. 뭐 그런 상담이 받고 싶으면 저 밖에 사장님이 성형외과는 또 빠삭하게 알고 있다. 이 여자 저 여자를 만나. 그런 관심이 계신가?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엄마가 조금 얼굴 그 첫인상을 바꾸는 것 또한 괜찮을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바꾸시고 하반기에 촥 움직여 보세요. 저요. 요거 내가 지금 하는 일은 앞으로 계속 자꾸 있을까요? 이거 뭐 산후 도우미 업체 네.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있잖아 엄마 옛날처럼 알을 놓는 그러니까. 그런 그게 아니라서 그 드라마 봤어요 혹시 산후 뭐 어쩌고저쩌고 조리원하고 또 틀려갖고 그런 것처럼 업체 도움이지만 그런 식으로 조금 고급지게 좀 하세요. 막 보내주고 이거 하지 말고. 그가 보면 틀린데 일 자체가. 이 도우미들 보내는 거잖아. 예, 예. 그 업체가. 그러니까 교육 자체가 제대로 안 되고 보내지 말라고. 엄마가 오히려 그게 역으로 뭔가 조금은 역으로 두드려 맞을 수 있는 게 있단 말이야. 내 직원 때문에 내가 막히는 게 될 수가 있다고. 그래서 이 교육 자체를 조금 잘했으면 좋겠다고. 내가 사장이면. 알겠지? 예, 예. 내가 산후조리원을 하라는 게 아니고. 그런 식으로 좀 고급지게 사람들을 체계를 잘 잡아놔라는 거야. 내 직원을. 그래야 돼요. 엄마도 엄마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프라이드가 강해야 돼요. 아유, 돈벌이 안 되면 엄마 이거 하다 말고. 이게 아니란 말이야. 좀 방법을 찾고 싶긴 한데.
머리 쓰는 걸 또 싫어해, 본인. 그걸 왜 책이 안 읽어줘? 나이 들수록. 어렸을 때는 나름. 원래 뭘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, 공부에. 책 보고 하는 거야. 근데 어렸을 때는 책 좀 봤는데. 어렸을 때 책을 봤으면 엄마 지금 이렇게 안 하고 있다. 그래요. 책 안 봤다. 뭔 책을 봤다고 핑계를 대어서 거짓말을 하노. 신령님 앞에서. 맞을래? 아, 공부를 못한 건 아니었나? 뭐 적어왔는데 그 줄줄이도 참 많이 적어왔는가 봐. 아니 우리 그래. 큰아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? 지한테. 아 애들 거요? 애들 거 돈 주고 와서 봐라 엄마. 어디 공짜를 좀 하는 돈도 많이 번다는데. 돈을 못 벌, 안 되는, 못 버는. 얘 마음 못 잡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, 이게, 삼촌이 있는데, 하는 일이, 광고 쪽 일인데, 그쪽에서 삼촌 일을 좀 같이 하는 건 어떨까? 내가 볼 땐 적당히 얘는 힘도 써야 되고. 그 다음에 조금 재미도 있어야 되는데 지 하는 일이 참 재미없을 것 같아.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. 공부랑은 담 쌓았고요. 네, 맞아요. 엄마 닮아서 그래요. 근데 그런 것 같아요. 그래. 엄마 닮아서 미안 나오는 대로 얘기할게. 엄마 닮아서 공부랑은 담을 쌓았고 책이랑도 담을 쌓았어요. 담을 쌓았고 내가 활동적이어야 되는 거예요. 뭐 밥 주면 밥 주는 대로 먹고 내가 이 틀 안에서 살아라 이러면 얘는 미치 나가는 거거든. 그냥 밖으로 자꾸 자유롭게 조금 풀어놔줘야 돼. 네 하고 싶은 거 망하든 흥하든 네가 한번 해보라고 던져야 돼요. 뭐 삼촌 밑에서 일을 배우든 뭘 하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형국에서는 안 맞아서 마음을 갈피를 못 잡고 있고 지금 여자친구가 있는지 뭐가 있는지 옆에 그렇죠.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호흡 빠져가 있거든.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내가 하는 공부도 담을 쌓을 수밖에 없고 그만 여자에게 조금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아. 그러니 지금 내년까지 이제 조금 팔판삼을 하세요. 얘도. 엄마 구대라. 목돈 들어오면 구대라. 구대라. 아들이고 엄마고 좀 팔자 좀 바꿔봐라. 그 둘째는 아유 그 내가 떡볶이 사업을 하려고. 아니 한 가지를 조금 잘 해놓고 요것저것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 생각은 참으로도 많다. 하나를 때리치우고 엄마 하나만 준대. 중요한 거는. 네,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. 만약에 이거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요것만 딱 하라고. 요거 저거 다 찔러가지고 다 흥하지는 못해요. 업체 이거를 치우고 떡볶이를 하든 뭘 하든 내가 온기는 온다 했어. 근데 다 주지는 않아요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예. 그러니까 요것저것 해봐. 이거 해봐도 돼요. 저거 해봐도 돼요. 이게 아니야 지금. 지금 엄마는 내년에 들어오는 운기를 잡냐 못 잡냐가 제일 우선이거든. 그래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운기가 더 크게 들어오니까 미리 준비해놨다가 큰 복을 주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. 내 문전에 들어본 거 닿지 않아야지 운도 들어올 거 아닌가 봐. 안 그래? 언니 니한테 운 갖고 들어왔는데 문 앞에 담을 막 쌓아놓고 시래기 이빠이 있어. 오늘 갖다 주고 싶나? 내가 치워가면서 본인한테 줘야 돼? 아니잖아. 항상 운은 내 옆에 공존은 하고 있어요. 근데 내가 잡냐 못 잡냐 본인의 그거야. 역량이야. 이것저것 다 주신다고 엄마 다 되는 거 아닙니다. 하나를 할 것 같으면 하나만 딱 정해갖고 밀어붙여야 돼요. 고를 다 파세요. 근데 이것 찔끔 저것 찔끔 해갖고 뭘 흥하겠다고. 엄마가 나 뭐 열심히 내가 아까 그랬지. 나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나 우울증이 들어와요 라고 했을 때 지금은 그 생각도 안 듭니다. 사실 뭘 하는 게 똑바로 하나는 생각이 들어. 똑바로 안 하고 있잖아. 이 생각 저 생각 너무 많다 보니까. 그치. 근데 하나만 몸매라고.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자꾸 못 잡고 있는 거는 어쨌든 뭔가 성주 이 기운 자체 내 집안 틀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.
아빠가 없으면, 대주가 없으면 엄마가 어쨌든 이 집안의 기둥 역할은 해야 될까, 얘가. 근데 그 기둥 자체가 마음을 못 잡고 휘번덕휘번덕거리고 있으니까 이 아들이 방 안에서 흔들흔들거릴 수밖에 더 있겠어. 엄마가 편안해야지. 애들이 편안하지. 안 그러냐? 응? 그지 않아, 엄마? 왜 아까 철없이 웃을 때처럼 웃어? 반성해야 돼, 엄마. 응?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아서구만. 웃으면서 얘기해줬지만 일단 성형이 문제가 아니고 엄마. 기운 자체를 바꿔 먹어야 돼요. 이제는. 안 좋았더라면 좋은 운기로 확 바꿔놔야 된단 말이야. 그게 가장 팩트예요, 언니는. 오케이?